2020년 첫 다크글라스를 갖고 왔습니다. 네,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다크글라스입니다. 다크글라스. 이게 저희가 워낙에 많이 다크글라스 이펙터들을 했었잖아요. 다크글라스 이펙터들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프리앰프의 기능이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버드라이브 서킷이 일단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크글라스 것들을 한 번씩 쭉 훑으면서 나는 다크글라스 거는 기능이 좀 많고 그 막 울트라 붙은 좀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좋더라 라는 게 다크글라스 사운드가 워낙 좋고 그렇죠. 그 베리에이션이 되게 훌륭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기능들까지 더 있는 걸 갖고 싶은 느낌이 좀 그렇죠. 있어요.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 성향일 수도 있고 그래도 멀티로 가겠어요 다크글라스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이렇게 막 또 이게 뭐 대책 없이 추가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잖아요. 네. 스펙업이라는 게 그렇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분명히 다크글라스의 어떤 그 오버드라이브 서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크글라스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앰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톤 메이킹으로서의 역할을 더 그렇죠.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거기서 서킷을 오히려 간소화시킨 기본 그냥 클린 부스터의 클린 앰프를 그냥 클린 베이스 프리앰프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거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모닉 부스터 클린 베이스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죠. 네, 저희가 뭐 다크글래스 거를 뭐 워낙에 많이 했습니다만 단일 이펙터들이 잘 없잖아요. 기본적으로 애초에 프리앰프에다가 뭐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채널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단일 이펙터 보자면은 뭐 루미널 하이브리드 컴프레서 이거 뭐 워낙 좋고 워낙 좋았고 그 다음에 잘 쓰고 있습니다. 네. 잘 쓰고 있어요 지금. 그렇죠. 나머지는 이제 다 대부분 좀 사이즈가 좀 큰 프리앰프의 개념들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거는 저는 알파 오메가 울트라를 좋아했었고 승치 씨는 B7K 울트라 굉장히 좋아하셨죠. 네, 그거 말고도 뭐 마이크로 튜브, 막 X7, 그냥 뭐 알파, 뭐 오미크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아직 안 해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빈티지 디럭스 3, 뭐 B3K 뭐 V2도 있고요, B7K V2도 있고요. 네, 다양하게 두 가지 베이스 퍼즈를 하나로 다크 글래스 베이스 이펙터 듀얼 퍼즈 엔진 듀얼리티 이것도 빨리 해보고 싶네요. 네, 이렇게 다양하게 네,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 계열의 이펙터들이 많았고 이런 이펙터들이 가격대가 40만원대 50만원대까지 이제 나와있고 너무 비쌌죠. 그리고 알파 오메가 네.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할인가를 해도 거의 50만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.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클린 앰프의 기능만을 가져가면서 가격대를 줄일 수 없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이 이펙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거는 326,000원 한 반값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 가격 정도 네, 해서 접근성이 좋긴 하네요. 네, 그렇죠. 혹시나. 근데 기능에서 그 워낙에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. 왜냐하면은 나는 다크글래스는 일단 그 오버드라이브랑 디지털전 그 맛에 좀 쓰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저도 약간 그쪽입니다. 네. 기본 기능 자체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알아보는 그런 맞아. 계기는 될 수 있어요. 자 보시면은 있습니다. 일단 노브 자체가 구성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. 요 하모닉 부스터 기능 살펴볼게요. 부스트 보면은 마이너스 20dB에서 플러스 20dB까지 그냥 부스트 기능을 와우. 해줍니다. 그래서 밟는 순간 얼마나 팍 튀어오르게 할지 정해주실 수가 있고요. 뭐 12시 이전으로 쓸 리는 거의 없겠죠? 거의 없죠. 거의 대부분 뒤쪽으로 놓고 쓸 것 같습니다. 캐릭터 보면은 캐릭터가 이쪽으로 해놓으면 그냥 기본 톤이랑 비슷해요. 네. 근데 이쪽으로 돌리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그 V자 세팅 하듯이 하이? 약간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그 이렇게 좀 부스트 되는 느낌 아래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톤 쉐이핑이 됩니다.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다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서 미드 프리퀀시는 애초에 뭐 우리가 보면 뭐 아이바네즈 베이스 여기 보면 저기도 미드 프리퀀시 그 셀렉터가 있는데 저기 250, 450, 700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얘는 애초에 여기 노브가 250에서부터 2.5kHz까지 거의 네 뭐 거의 하이 영역에 도달하는 그 부분까지 미드 프리퀀시를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드를 개인량을 만져주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베이스는 80Hz 대역에서 마이너스 20dB 플러스 20dB까지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트랩을 5kHz 대역에서 움직이고요. 그리고 크기는 75mm, 111mm, 43mm로 아주 컴팩트하고 가볍습니다. 진짜 가벼워요 진짜. 네. 와. 기본 톤 듣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. 네. 자 요게 기본 톤이에요. 지금 저희 오늘 같이 시연하는 베이스는 아이바네즈의 655입니다. 네. SR655. 그 부스트를 지금 저희가 12시 방향으로 해놓고 그냥 일단 해볼게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립 어떻게 변하는지.
딱히 변화를 못 느끼시겠죠?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부스터 기능만 집중해서 한 요 정도만 올려볼게요. 팍 튀어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? 거의 한 10dB 정도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기본 톤에서 한 요 정도까지. 어우, 야! 엄청난 부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. 한 요 정도 해놓을게요. 캐릭터 살펴보겠습니다. 캐릭터 이게 플랫 캐릭터예요. 캐릭터가 올라가면은 톤이 점점 위쪽이 아래쪽이 강조되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, 이렇게 날개 나오는 느낌 느껴지시죠? 근데 톤 쉐이핑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놓고 이 정도 놓고 쓰셔도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게인, 여기 미드 게인에서 미드 프리퀀시 자체를 가장 낮은 쪽에다 놓고 만져볼게요. 자, 250dB이 주는 소리입니다. 250dB이 올라간 소리예요. 거의 이건 뭐 로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?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다 놓고 해볼게요. 미들 미들에서 미들 하이 고사이 정도 줄이면 우리 익숙한 소리 나오죠? 완전 날개톤. 자, 그 다음에는 애초에 2.5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. 요쪽에서 이제 정리정돈을 위쪽에서 해주시면은 살짝 사운드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미들은 기본에다 놓고 살짝만 깎은 상태로 갈게요. 베이스 올립니다. 베이스 부스팅이 상당하죠. 자, 그 다음에 트랩으로 올라갑니다. 자, 요 정도까지. 이 정도면은 되게 좀 극단적으로 많이 부스팅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기본 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. 자, 이게 기본 톤이었는데요. 요렇게. 아니, 좋다. 아주 직관적으로 엄청 충실한. 네, 그죠. 직관적으로 기본 톤을 빡 끌어올려주는 느낌. 패시브 악기랑 만나면. 오. 네, 지금 패시브 상태에서 네. 지금 하고 있죠. 그쵸. 액티브는 사실 액티브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있죠, 네, 이거의 도움 여기다 액티브 이거에 이것도 막 부스트 막 많이 올려놓고 이러면은 이거는 너무 과한 세팅이 되는데. 이거 되게 클린 EQ 같은 진짜. 네, 진짜 패시브에다가 해놓고 그 부스트랑 지금 저희가 좀 극단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진짜 여기서 이거를 조금만 덜 한다는 느낌으로 가도 그냥 약간 싹 올려주는 느낌 있잖아요. 그냥 여기서 기초 체력을 약간 올려주는 느낌. 네, 그렇게까지. 그 애초에 톤 변화가 싫으시다 그러면 캐릭터 이런 것들 다 중립으로 맞춰 놓으시고 부스트 살짝 올리고 베이스 살짝 올리는 정도만 해도 이 정도에서 이 뭐 톤 하나도 안 만진 거예요 지금 캐릭터. 아, 물론 캐릭터 이게 플랫이긴 한데 한 요 정도 느낌에서. 근데 여기서 하이 좀만 더 올리면 오. 자, 이런 톤의 변화가 있죠. 이게 기본 톤이고. 자, 슬랩 해보세요. 슬랩 하는 중간에 제가 부스터 켜보겠습니다. 네. 네. 이 파고 들어오는 그 공격력 자체가 달라지죠. 네, 좋습니다. 뭐 다크글래스의 이런 기본 어떤 퀄리티 자체가 계속 검증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서킷이 없어서 아쉽다 뿐이지 이게 나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거든요. 하지만 아쉽긴 아쉽습니다. 왜냐하면 아는 사람으로서 저 같으면은 10만원 더 주고 서킷 추가합니다. 20만원 더 주고 아예 네. 넓게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만 해요. 근데 또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나 그 디스토션을 좀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EQ만 괜찮아요. EQ만 딱 바꿔보고 네. 얘는 근데 진짜 정말 클린 EQ 같은 느낌. 네, 그렇습니다.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EQ다 이렇게 보시면 부족한 되겠네요. 걸 자기 색깔 없이 그냥 딱 부스팅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요. 뭐 그래도 나는 알파 오메가야. 전 생각이 좀 달라요. 아,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모닉 부스터 보셨고요.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쓰실 일이 별로 없다 하시면은 네. 저는 요 정도 선에서 다크글라스를 하나 분양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싸진 않아요. 단일 이펙터로 326,000원이 싸지 않은데 기본 이제 기존의 다른 다크글래스 이펙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합리적인 영역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. 퀄리티 좋은 옷장. 퀄리티 좋은 옷장이요? 왜 네. 옷장일까요? 옷장에 이제 좋은 옷들이 많아서 얘가 그 골라 입을 수 있게. 아, 그렇군요. 옷장의 퀄리티가 좋다기보다 네. 옷장 내부의 퀄리티가 좋다. 그렇죠. 열면은 네, 퀄리티 좋은 옷들이 많이 있는 옷장. 알겠습니다. 마음대로 골라 입으세요. 네. 저는 필살기 없이 기본기만으로 승리한다.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워낙에 그냥 그 서킷이 오버드라이브 서킷 같은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대전 액션에서 약간 필살기 팍 날려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얘는 정말 강발, 약발 이런 걸로만 그냥 기본기로 이기는 느낌이라 좋아요. 진짜. 근데 사실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내거든요. 필살기는 사실 안 맞아줘요 사람들이. 네, 그래서 필살기하다 다시 필살기 반격 당합니다. 그렇습니다. 필살기는 이 딱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텀이죠. 그때 네. 이제 당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약발 그 약손으로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점수 드릴게요. 네, 점수를 뜨면 9.0, 8.0 이렇게 받았습니다. 네,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. 다크글래스 클린 베이스 프리앰프 하모닉 부스터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기능 많은, 좀 더 다채로운 다크글래스의 또 다른 인피터들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. 수고하셨습니다. 악기 사기 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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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즈 비트로 세세요. 악기 사무가 속도 눌러요. 구독 꾹 좋아요 꾹.